우리 랑이 누나님, 오늘 처음이신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분이셨네요? 네. 아니,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누나라고 적어놔서, 아. 여자인 거 알고 계실 줄 알았어요. 알고는 있었죠. 그렇지만, 저의 가설은 언젠가 진설이 될 때까지는 판단하지 않죠. 좀 잠 좀 드셨던 것 같아요. 목이 좀 잠긴 기신 것 같은데, 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됩니다. 아, 물은 마셨는데, 네. 아까 술을 마셔서 입이 마르는 것 같아요. 아, 술 드셨구나. 뭐, 알코올 좋죠. 근데 그림이랑 이렇게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떨려가지고 보냈어요. 아니, 술은 이미 깬 상태고. 아니, 그림 상태가 너무 좋아요. 어쩜 아, 이렇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왜요? 다른 분들이 기대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납득은 할걸요? 왜냐면, 네. 이따가 보시면 돼요. 너무 허접한 듯. 괜찮은데? 오늘 사연은 좀 어떤 사연입니까? 이 약간 앞에 사연자분하고 겹칠 수 있는데, 제가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얘기예요. 아, 그때, 네. 가짜 정복동 씨. 네네네. 혹시 고양이 키우세요? 네. 고양이가 이름이 호랑이예요. 아, 그래서 호랑이 누나시구나. 네네. 우리 호랑이는 자나요? 호랑이 지금 잘 자고 있어요. 다행이죠. 예,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은 호랑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은 뭐, 썰은 풀어보셨나요? 이거는 제가 당시에도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했고요. 갔다 와서도 이제 많이 얘기했고,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큰 이야기였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볼 테니까 천천히 긴장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큐. 이거는 제가 22살쯤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일본학을 전공했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워홀을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보통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느라 적기도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이었어요. 그 여러 방법 중에 저는 쉐어하우스 또는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죠. 거기서 지내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방문 예약을 잡고 확인 후에 상담 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 후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출발하는 당일이 왔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해외에 가니까 걱정이 되셨는지 예방주사를 맞고 가길 원하셨어요. 갑자기. 그게 폐렴 예방주사였는데 사실 진짜 맞기 싫었는데 괜히 안 맞고 가서 걱정을 끼치긴 싫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맞는다고 하니까 혹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워홀 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주사를 놔주셨어요. 이렇게 짐 들고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나니까 몸이 으슬으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승무원분께 혹시 약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이제 기내에는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드릴 수 없는 게 방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일본에 도착했고 저희 엄마가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저희 계획이 이제 엄마가 제가 집을 계약하는 걸 같이 보고 결정해 주시려고 치바에서 살고 계셨었는데 도쿄에 와 있는 상황이었고 하루 이틀 정도 호텔에서 머물 생각이었죠. 근데 제가 열이 40도 가까운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구급차를 불러서 이제 타고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서는 딱히 처치는 못 해준다고 하고 아마 주사를 맞고 고생을 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끝났어요.
네, 그렇게 다시 호텔로 오고 저는 계속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보는 걸그 회사랑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쉬는 거는 불가능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간 집은 진짜 정말 고시원처럼 굉장히 좁았고 사진을 너무 굉장히 넓게 찍으셨더라고요. 침대 하나가 있고 다리를 옆에 걸치는 딱그 자리, 그 공간만 있는 정도의 굉장히 좁은 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서는 살고 싶지가 않았었어가지고 다른 집 없냐 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는 기찻길 앞에 있는 집이었고 시끄러울 거라고는 했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네, 하지만 엄마가 그 옷장이 붙박이? 다락? 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태여서 무섭다. 이거 너 살면서 굉장히 무서울 거다. 그래서 안 된다. 다른 집 하자라고 하셔서 그럼 다음 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셔서 다른 집으로 갔죠. 다른 곳과 다르게 층수도 높았는데 제가 본 곳은 4층에 여자 전용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이제 방이 세 군데가 비어 있었었는데 제일 끝방인 오른쪽 방을 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다락방 형식의 옷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건너편 방을 봤는데 여태 봤던 집들 중에서 제일 넓고 엄마가 말씀하셨던 그 다락방 같은 옷장이 아닌 문이 뜯어져 있어서 굉장히 오픈형이었어요. 저랑 엄마는 마음에 들었죠. 무엇보다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오늘 당장 계약을 하고 싶었고 엄마는 걸어서 도보 10분 내에 여기 있고, 바로 앞 거리도 시장가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이제 가로등도 많고, 밤새 그게 또 켜져 있어요, 시장가라서. 그래서 마트도 가깝고, 근처에 순찰 도는 자위대도 있다고 해서, 이제 치안도 만족스러우니까, 또 여자 전용이니까 엄마 기준에는 가격은 좀 나가지만, 이 정도 집이면 딸이 지내기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길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침대에서 계속 누워서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프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 생각조차 할수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드디어 열도 내렸고 엄마도 이제 안심하고 본인이 사시던 치바로 가셨죠. 근데 그렇게 혼자가 되고 나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사진 첫 번째 거 하나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1층은 그 오른편에 야키토리 전문점인 이자카야가 있었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현관이 있어요. 좀 들어가면 현관이 있는데 그 문을 열면은 두 번째 사진 보내주세요. 딱 현관을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신발장이 있었고 그 신발장에서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올라가는 형식이었어요. 계단으로 쭉. 그래서 2층하고 3층은 남녀 공용이고, 거기는 다 만실이라고 들었고요. 이제 4층은 제가 살던 여자 전용이고,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4층은 일본인 3명이 이제 10년 정도 사신 분들이 계시고, 제 맞은편 방은 대만인 대학생이 들어올 예정이었고, 제 옆방은 비어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 6번 방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문 오른편에서는 이제 용변을 볼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왼쪽으로 빠져나오면은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 세면실이 있고, 세면대가 있고, 이제 샤워실은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고, 바로 앞에 공용 부엌, 그리고 정말 좁은 복도가 좀 길게 있는 형태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달 정도 이곳 생활을 적응하는 기간을 갖느라 일도 안 구하고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전혀 마주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침 새벽부터 나가고 저는 뭐 낮에 나가고. 근데 여기가 진짜 희한한 게방 안에 창문은 좀 많은 편인데 복도의 전등이 진짜 정말 작은 동그라미 그 하나 납작한 전등 있잖아요. 주황빛이 나는. 굉장히 미약하게 빛나는 편이어서 아침, 저녁 이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어두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4층을 나와서 현관으로 가는 계단을 보면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마치 8, 90년대쯤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굉장히 낡은 병원. 하얗고 침침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창이 분명히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분위기가 어두웠죠. 그래서 4층 자체에도 좀 웃겼던 게그 주황빛으로 미약하게 빛난다고 했는데 복도가 굉장히 좁고 어두워서 만약에 마지막으로 씻고 들어가면은 그 불이 복도 시작점인 오른편에 있는 곳에 그 전등을 켜고 끌수 있는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 불을 끄면은 완전 암막 형태의 영화관 불 꺼진 것처럼 깜깜해서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심지어 방이 제일 끝방이다 보니까 일부러 방을 좀 열어두고 불을 끄고 그 방에 보이는 빛을 보면서 달려갔었거든요. 제가 겁이 또 많은 편이라 예민해져서 무서워하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무언가가 보이기가 시작했어요. 처음에 보이기 시작한 거는 세면대에서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진 보시면은 세면대가 굉장히 오픈형인데 이제 세수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면 눈을 감고 있는데도 무언가가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발이었어요. 굉장히 투박하고 큰 발이었는데, 뭐지? 싶었어요. 그렇게 뭐지? 하고 놀라서 이제 얼굴에 비누가 있는데도 눈을 뜨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는 복도만 보였죠. 그래서 다시 세수를 시작하면 또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하니까 눈을 뜨려고 하면서 세수를 했었어요. 착각이야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보이기 시작하더니 착각이야라고 생각하고 조금 익숙해질 때쯤에 제대로 느꼈던 게 굉장히 키가 크고 머리를 풀어헤친 남자 같은 게절 고개를 거의 기역자로 해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확 들고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이 그 그림인데 이제 씻으려고 고개를 숙인 상태인데 저렇게 내려다보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게 제가 끝방이다라고 그 제일 안쪽 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방쪽 왼쪽 편에 구석에 한 3살에서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이나 이런 거는 자세히 보이는 건 아닌데 굉장히 깜깜하게 보였어요. 그 친구의 표정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고요. 그냥 깜깜한데 치마 입고 있는 정도. 양갈래로 묶고 있나? 하여튼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 친구도 제가 똑바로 보면은 보이지 않고 제가 제 방문을 보면서 걸으면 그 옆으로 사람 시야가 옆에 시야가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래 착각이야 하면서 혼자 타이르고 있었는데 이게 언젠가부터는 혼자든 아니든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상관없이 매일 매 순간 그 행동을 할때 보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부엌에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을 때 제가 세수를 해도 보이고 불안할 일이 없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이었었는데 착각이야 하면서. 근데 이게 스트레스긴 해도 매일 보다 보니까 살짝 익숙해질 때쯤이었어요.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를 구해서 이제 출근하려고 4층 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5층에 옥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4층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고 하는데 뒤에서 5층에서부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어린 쌍둥이 그 약간 차이나 카라 같은 옷을 입은 애들이 신나서 약간 애들 막 룰루랄라 하면서 뛰는 거 있잖아요. 막 종종 하면서 뛰는 느낌?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아니야 하는데 무서운데 무섭고 소름이 끼치는데 이게 티를 내면은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침착하게 호다닥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내려갔는데 이 집이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사이에 벽에 굉장히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어요. 붙어 있는. 근데 그 기점으로 도달하니까
그 느낌이 싹 사라지는 거야. 애들이 쫓아오는 느낌이. 그래서 닭살이 돋았었는데 안심을 하고 그대로 내려가서 신발을 갈아신고 출근을 했었죠. 근데 그 계단에서 본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긴장하고 내려가도 이제 아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면대랑 복도 끝에서 보이던 그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한 지한 대략 3개월쯤 이어졌을 땐가? 그날도 출근하려고 4층을 나왔는데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근데 5층에서부터 누군가가 빠르게 기어서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이는 느낌도 들었고요. 어떤 여자가 웃으면서 거미처럼 기어서 빠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팔다리는 다 그냥 두개두 개인데 거미처럼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제일 무서운 순간이었었는데 인생 통틀어서 소리도 못 지르고 진짜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달려가서 내려가가지고 신발도 못 갈아신고 실내화 그대로인 채로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진짜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 여자가 쫓아오는 느낌하고 기분만 들었죠. 진짜 너무 무서운데 다시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현관문도 이게 무거워서 그냥 열어놓는다고 계속 열어져 있는 게 아니라 탁 닫히는 그런 무거운 현관문이었는데 그게 또 닫히는 게 싫어가지고 제일 크게 열어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신발만 꺼내서 실내화도 어떻게 넣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그냥 맨발로 나와서 헉헉대다가 신발을 신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출근을 하는데 그 여자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공포감도 계속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밤늦게 일이 끝났었는데, 도저히 중간에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아, 멀티방 같은 데를 가야겠다. 약간 PC방 같은 데가 있어요. 독립적으로 딱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볼수 없게 다 막아두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밤을 새던, 가 자던가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한국이면은 그냥 가능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제가 일했던 곳의 사장님이신 일본 분께 여쭤봤죠. 혹시 여자가 그런 곳에서 밤을 새던지 자는 거 괜찮아요? 하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런 곳에서 밤 새고 자는 거 아니다. 이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러시길래 아 그럼 어쩌지 하니까 사장님께서 이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하다가 제가 여기 와서 겪었던 일들 보이는 친구들 이야기를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그 계단 여자도요. 뭐 당연히 사장님은 농담으로 들어주실 줄 알았었는데 저도 그냥 착각이라고 끝내고 싶었고 근데 너무 진지하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럼 그 세면대에서 보이던 애는 너가 생각하기엔 여자야, 남자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물어보시지? 하고 생각하다가 발도 굉장히 다부지고 키도 엄청 크고 한 2m 정도 돼 보인다. 근데 발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다부지다. 그래서 전 남자 같다 했는데 아니야, 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장님이 그 사실 나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한다. 많이 듣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면 내 머릿속에서 그게 보이고, 닭살이 돋아. 근데 너 이야기는 진짜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라고 의문을 가졌죠. 그때 내가 봤을 땐 걔가 여자고, 걘 거기서 무언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 같아. 근데 그 복도 끈 여자애는 잘 모르겠네? 이러길래, 아니, 왜 그러면 왜 그게 진짜예요? 아니, 그럼 왜 저한테 계속 보이는 거죠? 라고 하니까, 아마 너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길래, 너무 당황해서 전 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들어줄 필요는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이는 곳에 소금을 뿌리고, 너가 한국말이든 일본말이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라고 기도하면은 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겁을 하면서 소금을 뿌렸는데 저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냐고
저 너무 무서워요라고 하니까 내가 같이 해주면 좋은데 거긴 여자 전용이니까 그냥 친구한테 부탁해서 같이 해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너무 무서워서 돌아가는 건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그냥 나랑 같이 있자. 그래서 그냥 같이 바다를 봐주셨고 그냥 그날은 해 뜨는 걸 보고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으로 아침에 가니까 그제 건너편 방에 대만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천만다행이다 싶어서 그 친구한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어요. 나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가 그냥 내 이야기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냥 어울려만 달라. 내가 혼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 했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해줬어요. 매일 보이던 친구들한텐 나는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제발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란다라고 했고 대단해서도 제발 좋은 곳으로 가주세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믿지를 않았어요. 하면서도 믿음 없이 그냥 간절만 하고 내가 보이던 건 스트레스 같은 걸 거야, 착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의심을 하면서 세수를 하고 복도 끝에 그 불을 끄고 가도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계속,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안 보이고 계단은 뭐, 다한 번씩밖에 안 보였었지만 계단에서 또안 보이고 그래서 아 망했다 진짜였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이제 안 보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던 중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같이 사는 층에 사람들끼리 밥을 먹기로 했어요. 밖에서. 그래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만인 옆방 일본인이 너 근데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라고 하니까 너 밤마다 이상한 소리 안 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만인이 굉장히 물음표인 얼굴로 쳐다보니까 사실 내가 너 오기 전에 그 방을 썼었었는데 그게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나는 거야, 일정하게. 그래서 무서워서 방을 옆으로 옮겼거든,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방문 앞에는 소금 두 개가 산처럼 쌓여있는 그 작은 그릇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본인들은 미신을 많이 믿어서 가정집에도 이제 악한 거는 들어오지 마라라고 소금을 많이 두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런 걸 믿어서 그렇게 해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본인이 겪은 게 있어서 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인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괜찮다라고 하길래 아, 혹시라는 생각으로 제가 사실 이런 일을 겪어서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말하니까 다들 놀라는 거예요. 저처럼 모든 걸본 거는 아닌데, 그 혹시 그 구석에 있던 여자애가 소리를 낸게 아니냐라는 얘기였죠. 어쨌든, 그 이후로 가끔 한 번씩 무언가 보이기는 했는데, 그대로 1년을 지내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네. 감사합니다. 오. 난 뭔가 얘기했을 때 대만에 살던 친구하고, 대만인 동이라는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굉장히 기가 센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런 거안 믿어 이런 느낌. 아니, 그 사장님도 참 미스테리하네. 사장님 직업은 마술사셨는데 일본이 마술이 좀 유행이었어요. 매직 바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지 그런 거. 그래서 뭔가 그런 기괴한 거를 보신다고. 아니, 근데 그 뭐야, 이거 외에도 귀신을 좀 자주 보시거나 뭐 목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봤었을 때는 유치원생일 때인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고요. 근데 해코지 같은 건 없었어가지고 유치원생 때가 기억이 나요? 그게 너무 선명해서, 그래서 그때 한번 보고, 그 집에서 사실 저희 친할머니 같은 귀신은 한번 뵙고, 친할머니 같은 귀신? 왜냐면 친할머니 돌아가신 날에 뵀는데,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난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친할머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굉장히 그날 무서워가지고, 그니까 잠깐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네. 영안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일반인이신데 지금 몇번 경험을 해보신 거죠? 네네네.
똑바로 보면 안 보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눈 감던지 딴데 쳐다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옆눈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눈으로? 네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사람 오. 시야가 직선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160도까지는 보이잖아요. 지금 요즘에도 그래요? 아, 몇년 전에 한번 있긴 있었어요. 아, 잠깐만. 그러면 그게 가장 심했을 때가 언제예요? 제일 심했을 때가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에 있었을 때? 이분 그 네. 팩, 그좀안 좋은 데서 사셨나 보네? 그 그런 것 말씀하셨던 같아요. 데. 이게 그 일반인들이 귀감을 얻는 초기 증상이거든요? 오, 예. 맙소사. 근데 이제, 흉가를 많이 다니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개소리고, 귀감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건데, 이제 느낌을 얻는 순간에 대한 그런 초기 증상인데, 그게 이제 옆눈으로 먼저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정시로 보는 건 당연히 안 보이지. 그게 이제 어떻게,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봤을 때 뭐가 느낌상으로 뭐 미묘한 차이를 알게 돼요. 약간, 그냥, 약간 소름 돋고, 뭐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막상 보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봤다고 했으면 좀 뭔가 그거에 같은 기운 주파수에 대한 장소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일본 넘어와서는 그런 게좀 많이 없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항상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그게 마음이 편하죠. 뭐 혹시 뭐이썰 말고도 더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네. 보냈을 때는 썰이 하나밖에 없다라고는 했는데, 네. 조금 짧지만, 일본에 관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한번 그거는 워홀 전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이렇게 해서 사연 네.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여기 그 디스코드에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그 바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